오늘은 12일 목요일이고요. 이렇게 입고 뛴 건 아니고 위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30분 뛰다 왔습니다. 살 빠진 것 같은데. 아, 근데 너무 배고파요. 지금 완전 공복이라서. 옷 입고 왔고요. 머리, 앞머리를 좀 잘랐어서 귀여워졌네요. 아주. 뭐 이렇게 그룹불을 말아주고 뺀 다음에 점심 먹고 왔어요. 커피는 얼음, 벌써 얼음 넣은 아메리카노. 아, 시원하다. 맛있다. 아, 일리 커피는 아이스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진짜 추천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저 저번에 택배 예약했었는데요. 아, 혹시 내일 오기로 했는데 확인 좀 하려고요. 저는 퇴근하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.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퇴근길, 운동 가는 길이고요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아침 운동해서 운동을 안 가려다가 너무 오후에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안 찍었지만 초코과자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랬더니 당 충전이 됐는지 다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갑니다. 약도 말씀드리면서 바깥쪽으로 이어가줄게요. 천천히 되게 게을렀다. 아니, 우리랑 하지 마. 네, 저 나갈 준비했고요. 지금 4시예요.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제야 카메라를 켰는데 동생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고 저 시청역 가야 돼요. 나시에다가 청바지 입었어요. 여기는 저희 상견례 한 곳이기도 해요. 상견례 며칠 해야 했는지 기억 안 나지? 왔습니다. 아, 이모! 네! 하면 좀 이쁘게 나오는데.
빨간색 입어서 좀 이쁘게 나왔는데 꾸몄네. 맞나봐. 꾸몄어 왜? 나 이거 그냥 편하게 입은 건데. 그 너무 편하게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계속. 어. 넌 편하게 입어야겠다. 꾸미면 이상하다 그럼. 나 안 꾸몄는데 언니 그렇게 한 번도? 내용. 때문에 살 빠졌네. 잘 빠졌어? 어 빠졌어. 한 4kg 빠졌어. 치얼스. 반갑습니다. 그런 스릴러 장르였고요. 오랜만에 되게 간 쫄리면서 본 영화예요. 가. 약간 판타지도 섞여 있고. 스케어리 했지만 되게 재밌는 스케어리 였습니다. 제 동생은 이제 호주에 며칠 뒤에 가야 돼서 이게 마지막 밤이에요. 잘 가. 잘 다녀와. 또 봐. 평일에 시간 되면 전화해. 어. 한번 놀러 가자. 케이크를 하나 사줘. 아, 아니, 아니. 들어가는 길에.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. 네, 네, 네. 네, 잘 보내고. 네. 네, 좋으시죠. 감사합니다.
한번 켜보는데 둘 다 겁이 많아. 둘은 아니고 이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잘 연결이 됐습니다.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전구가 안 맞아가지고 사러 가야 돼요. 아까 된 게 아니었어요. 이걸 다시 풀러야 돼요. 왜냐면 이거를 먼저 여기다 달아야 되거든요. 이거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.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가려지니까. 그래서 다 해놓은 걸 다시 다 풀고 있습니다. 조카 조카 부서지는 마음 부서진 내 마음을 그니까 어때요? 괜찮네. 오늘 달았습니다. 불 꺼보자. 오, 엄청 밝은데? 달 뜬 것 같아. 와, 진짜 좀 너무 밝다. 식탁등 아니고 그냥 거의 부엌 전체 등 같은데? 자기랑 나 같아. 누나는 자나? 그래도 기절했을 것 같은데. 여러분, 일요일이 다 끝났어요. 주말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11시 19분이고요.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뭐 했지?
아침에 남편이랑 운동하고 아침 먹고 아침에 못 찍었어요. 기사식당 밥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한숨 잤다가 일어나자마자 식탁등 갈고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참 저게 이제 한번 해봐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저 식탁등 전구 사러 갔다가 또 저녁도 먹고 왔고 저 마트 가서 전구 사고 거기 있는 캘리포니아 피자 아시죠? 거기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피자랑 파스타를 시켰거든요. 근데 크림 파스타를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새우 크림 파스타. 새우 갈릭 크림 파스타. 먹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을 발견한 거죠. 완전 크림에 쩔어있는. 아, 그래서, 아,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. 두세 숟갈 먹고 나서.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죠. 이거 너무하지 않냐. 이건 좀 아니다. 야, 죄송하다고. 그래서 새로 해드릴까요? 이러는데 진짜 솔직히 밥맛이 다 떨어졌거든요. 그 본 순간. 진짜 그 크림과 막 섞여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보시면 아마 먹기가 싫은 거예요. 그리고 흐름이 끊겨가지고 딱, 아, 그래서, 아, 이미 그리고 그거를 먹었잖아요. 한 두세 숟갈 저희가 먹었잖아요. 그래서. 아니 다시 해오는 건 문제가 없고 그거 해오는 거는 뭐 당연한데 아 이거를 우리가 먹지 않았냐 이건 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, 따졌죠. 그리고 음식값 안 내도 되니까 저희가 새로 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먹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. 집에 와서 부랴부랴 주말이라서 청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 싹 하고 지금 저는 스트레칭 한 판 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일요일 하루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하여튼 그럼 저는 빨리 자보겠습니다. 안녕.